네, 아침 저녁으로 공기 온도가 꽤 낮아졌습니다. 하지만 한낮에는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 따가운 햇볕을 피하면서 더디게 오고 있는 가을의 축제를 즐겼습니다. 임서인 기자입니다. 긴장한 표정의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립니다. 기대보다 멀리 간 비행기에는 환호를. 바람에 고꾸라진 결과엔 머리를 감싸줍니다. 1926년 국내 최초의 비행장이 만들어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종이 비행기 행사입니다. 오늘 축제에는 70개 가족과 어린이 학생 등 697명이 참여해 가을 하늘에 비행기를 수놨습니다. 동생이 응원해줘서 더 든든했어요. 여의도 외에도 코로나 대유행이 잦아든 뒤 4년 만에 맞이한 마스크 없는 가을에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. 서울 성북구에서는 중남미 14개국 대사관이 참여한 라틴 아메리카 축제가 열렸습니다. 하늘은 맑았지만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양산과 햇빛 가리개로 따가운 햇볕을 피했습니다. 건조하고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. 이번 늦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중반부터 조금씩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